다 먹었어. 너무 배가 고팠어. 군인만 맛있는 거 먹었네. 난 시간이 없어서 못 먹어. 술. 나도 술 사러, 고은이도 술 사러. 김치, 참치, 볶음. 볶음밥은 아니고, 김치, 참치, 볶음은 그냥 하얀 맛. 맛있는데? 아니, 공항에서 먹고, 비행기 타면 또 먹고. 하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유롭게 먹고 있어요. 일단 먹는다. 국수 있어. 안녕. 지아 언니와 가는 미국 여행. 미국 여행을 지아 언니와 가게 되었어요. 시간이 너무 맛있어. 대한항공의 라운지는 시래기국이 참 맛있네요. 저는 한 사발 했습니다. 아, 맛있다. 여기는 이렇게 우유도 주고요. 물도 주고요. 술도 있고요. 뭔가 많죠. 저희가 면세점에서 각자 1리터짜리 위스키를 샀어요. 1리터짜리 위스키는 여기서밖에 살 수 없잖아. 면세점에서밖에. 그렇지. 이게 우리가 열흘을 가니까 여행을. 그래서 산 거잖아. 우리 뭐 하루에 마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비싸니까. 저렴한. 야금야금 조금씩 먹으면서 여행하려고 산 거죠. 미국 여행 기대되시나요? 지아 언니? 아니, 나는 뭐 항상 가니까 기대하는 거야. 본인이 기대하는 거. 나의 큐레이터 바이 지아. 우리 2019년도에 같이 미국에 어떻게 우연히 같이 있게 돼가지고 여행을 둘이 함께 엄청. 아니, 이거 왜 카메라를 하나만 줘가지고. 그러니까. 지혜이치 반성하세요. 아무튼. 근데 우리가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잖아. 나는 모르지. 서프라이즈입니다, 거의. 진짜로? 왜? 왜냐면, 그냥 대충은 알겠지만 내가 플랜한 거를 여행하면서 알게 되고. 제 생각에 지아 언니는 제이인 것 같아요. 이상하다, 나 핀데. 제가 너무 극피여서 그런지 우리 지아 언니가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저는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난 너무 고맙지. 저희는 라스베가스를 가서 LA로 나오는 그런 일정이라고 들었고요. 그러면 또 나중에 킬게요. 왜냐? 이거는 배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꿀입니다. 술입니까? 1리터입니다. 전체적인 룩은 역시 장시간 비행을 위해서. 장시간 비행을 위한 선한 패션입니다. 짜란! 술입니다. 1리터짜리 술입니다. 전체적인 룩은? 저도 편한 비행을 위한. 언니 13시간 걸리는 거야? 갈 때 2시간 걸려서 얼추 13시간. 우리 246게이트 쫄로 가야 돼. 이거 찍고 다니다가 막 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럴 가능성이 커. 나도 마찬가지요. 난 잘 넘어져. 나는 발도 큰데 잘 넘어져.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나요? 만나요. 이제
저녁이 나올 겁니다. 본인의 낙지를 먹고 내가 접수하겠지. 콜라는 제로 콜라죠. 입술을 좀 발라야 되는. 너무 아파 보인다. 입술이 너무 창백해 보여. 됐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벌써 5시가 됐는데 밥을 먹고 여기서 호텔 가는 거는 호텔을 일단 가서 짐을 풀고 가는데 오래 걸리나? 아니 가까워요. 그러면 호텔에서 만나요. 호텔에서 만나요. 배터리가 많이 없는 관계로 빠이. 놀지도 않았는데
좋아하는 밀크쉐이크를 사왔는데 고은이가 먹어보고 기겁했다. 밀크쉐이크가 단 거지. 안 그래? 나는 왜 갑자기 운동부 패션이야? 나는 추워. 나는 너무 추워서 지금 안 되겠어. 너무 추워. 게임을 하러 갑시다. 야, 나 이거밖에 할 줄 몰라. 게임 같은 거 있잖아.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난 이거 이거지. 따르륵 돌려가지고. 나도 그거밖에 할 줄 몰라. 우리 왜 몸이 힘든 거야? 아니 근데 우리 일 다 끝나고 와서 쉬는 건데 쉬지 않고 너무 강행군을 생각해서 그래. 근데 우리 강행군을 하지 않는데 여기 왔다는 게 어디야. 그렇지. 우리 오늘 그래도 11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래. 오 11시간 잤어. 난 10시간 너 11시간. 근데도 왜 이렇게 부족한 거 같지? 완전 잘 자던데? 우리는 밥 먹으러 가고 언니 아이폰을 사러 갈 겁니다. 빠이요. 우리가 가는 곳이 무슨 레스토랑이지? 밥 먹으러 왔는데 유리유리하네요. 이게 레스토랑인 거야? 들어갈 수 있겠지? 쇼핑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잘 어울려. 운동이야 나? 응? 나도 운동화야. 그래도 위에 자켓이라서 숙일 수 있어. 랍스터 킹크랩이 들어간 맥앤치즈를 먹었는데 우리가 찍을 수가 없었어. 저기에 사람들 찍지 말라 그래서 우리 저 안에서 못 찍었어요. 맞아. 꽃도 한번 찍어주고. 되고 있는 거야? 꺼진 거 아니지? 아니야. 좀 찍어주고 아름다운 데서 먹었습니다. 여기는 소림샵입니다. 아이폰 충전기를 사야겠어. 괜찮아? 근데 괜찮아. I like the black one better. 나 그럼 얘 사? 어. 진짜 괜찮아? 응. It's good on you. Actually blue. 미국에서의 첫 쇼핑. 첫 쇼핑입니다. 나도 샀지롱. 레이벤 선글라스를 샀습니다. Just got this one. Listen to music. You make a phone call and live stream as well. BH. 아무튼 우리 the sphere에 왔습니다. 거대하구만. 새로 산 선글라스예요. 아, 예뻐. 나는 메타 선글라스 아직 못 썼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안에서 또 멋있는 거 찍자. 우와, 더 스피어에 왔다. 로봇 근데 그 언니 진짜 사람 같아. 근데 그거는 덜 사람 같은 거야? 더 사람 같은 거 있어. 그리고 막 이 표정이 사람 같던데? 이제 점점 특이점이 오는 것인가? 저거 봐.
5분, 5분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치해놓고 너무 아래에서 찍히니까 지금 쓸 수가 없나? 네. 너무 아래서 찍은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지금 뛰어서 그냥 찍는 거야. 우리. 지금 몇 시야? 지금 갔다 그럼? 7시야. 지금 7시래. 지금 시작했나? 우리는 사실은 피라서 내가 아무리 제이처럼 불어도 결국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네. 언니 피네. 아이 근데 이 정도 피가 좋은 것 같아. 우리 베가스를 충분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 충분히 못 즐기고 있지. 어떻게? 우리의 체력 어떻게? 나는 일단 우리가 내일 LA로 떠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이야. 우리 내일 운전 몇 시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어? 뭐 운전? 어. 4시간. 4시간. 근데 우린 둘 다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되지. 또 그런 휴게소 들리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아요?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지금 베가스가 엄청 밤에 활발할 예정인데 다 난리야 난리. 지금 저 난리 났어. 아니 언니 지금이 시작인 거잖아. 우리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인정해야 돼. 우리의 체력을 인정해야 돼. 오늘 베가스를 한번 즐겨봐야 할 텐데요. 나 아까 나도 혼자 나가서 커피 마시는 거. 예, 베가스. 여기가 베가스. 우리는 타이 음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음식이 너무 맛있어. 엄청 달아. It's good. It's good, but might not like it. So sweet. Is it? Are you with the meat crop? Okay. Okay. YouTube 공연을 보러 왔어요. 이거 뭐야? 헬멧이야? 모를 일이야. 모를 일이야. 어제에 이어서 우리 또 스피어에 왔어요. 오늘은 공연을 보러 왔어요.
베가스에서의 마지막 식사. 우리 이제 운전을 겁나 해야 되니까 든든하게 먹어야 합니다. 운전은 LA 도착하면 거의 11시 되겠는데? 양이 어마무시한 베가스 짜장면집. 우와, 간짜장. 간짜장입니다. LA로 가는데 도착하면 밤이야. 너무 늦게 출발했죠? 그럴만했죠? 그럴만했지. 오랜만에 들었구만 이거. 나 19년도에 왔을 때는 트럭 같은 거 몰았는데. 트럭?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엄청 큰 차를 예약한 거야. 그 뒤에가 약간 트럭같이 생긴 거 있잖아. 도요타 엄청 큰 킥업 트럭 같은 거. 그거 타고 다녔어. 아니 예약을 어떻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거기 사진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시아 언니로 바톤 터치했어요. 우리가 갈 길은 너무 험하고 멀고. 시아 언니와의 미국 여행. 장거리 운전하는 중. 다시 바톤 터치입니다. 진짜 우리 장거리 운전 진짜 와. 그래도 우리 재밌게 왔어, 그렇지? 어. 미국에서 운전하는 날 멋있어. 미국입니다. 짜란 짜란. LA give you a little tour. Hi. 우리 고생했다. 몇 시간을 걸려서 드디어 왔어. 안녕. 먹어보자. 아, 밖에 지금 난리 났네. 지금 폭죽도 터지지 않았어 방금? 이렇게밖에 안 팔아 사이즈가. 이거는 무엇인가요? 샐러드와 피자를. LA에 도착해서 우리는 피자와 맥주를 먹을 겁니다.
언니 최애 샐러드야? 아니. 계속 이거 먹었잖아. 이거밖에 없었어, 샐러드가. 계속. 진짜? 응. 샐러드 스위스가 별로 없었어. 나는 언니의 최애인 줄 알았어. 언니야. 여기도 이거밖에 없었어. 샐러드는 먹고 싶은데? 이거 이 비어 어때? 알았어. 맛있지? 응. 와 진짜 우리 장거리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 그렇죠. 장거리 운전에. 이게 최고야. 아, 저기 가서 고생하고 있는 것보다. 난 못해 이제. 언니 우리 거기도 가야지. 언제? 그 개 개 먹는데. 개. LA에서 가깝잖아. 개 먹고 놀다가 바로 공항 가면 될 것 같은데. 아 한참 갔었지? 맞네. 근데 LAX랑 훨씬 가까워. 입을 한껏 벌려야 돼. 근데 완전 스타일이 다르지 피자가. 맛있어. 우리 내일은 진짜 운동하자고? 미국 온 내내 했던 그 말. 운동을 언제 할까? 씻은 게 아까워서 집에 가고 싶어. 아 나는 그런 거 내 아까워하는 스타일. 아 진짜?